새로운 곳에 출근할 때, 미뤄뒀던 병원을 갈 때, 피할 수 없었던 일을 할 때,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옆에 내 편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내 편이 있으신가요? CGL 무드 인디고도 앞으로 여러분의 편이 될게요. 안녕하세요. CGL 무드 인디고 달총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스푼 라디오와 함께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드 인디고를 진행하면서 청취자분들을 실시간으로 만나는 거는 처음이라 가지고 설레고 떨리는데요. 떨리는 저를 위해 제 편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무드 인디고에 놀러 오신 분은 뉴트로 장인을 뛰어넘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문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저희 평소 말투로 네, 지금 인사를 나눴는데요. 방심했네요. 방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 문치 씨가 이제 선곡해 오신 주제도 네. 이제 저와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주제죠? 달총과 나. 달총과 나라는 네네네네. 제목으로 가져와서 이제 큰 치 작은 큰 치 작은 치에서 치치 이런 제목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치치 괜찮은데요? 치치, 네, 네. 치치 좋죠. 네. 그래서 치치로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선곡을 좀 해와봤습니다. 너무 좋죠. 예. 이제 저와 관련된 어쨌든 선곡이라고 하시다 보니 네. 어떤 곡으로 준비해 주셨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이제 더워진 요즘 날씨에 네. 딱 잘 어울리는 그의 이야기 이 곡이 이제 달총과 나 치치 리스트에 네. 선택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보컬로 참여해준 강원우 씨랑 네. 원래 아는 사이셨다고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랑 첫인상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아 네네네 어떠셨나요? 원우 씨는 진짜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 중에 네. 제일 순수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요. 하는데 네. 순수한데 자꾸 부장님 개그를 쳐가지고 그 당시 때 맞아요. 근데 진짜 기침을 하세요. 그리고 약간 그래서 진짜 부장님인 줄 알았어요. 네. 뭐인가? 이렇게?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최악이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어이없어서 웃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랬더니 약간 조금 많이 제 앞에서 좀 개그를 쳤던 웃어줬더니 네. 좀 많이 개그를 쳤던 네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원우 씨 진짜 착하고 뭔가 진짜 순수해. 문치 씨는 어땠어요? 오늘 처음 봤을 때. 저는 뭔가 되게 저한테 답답하게 말을 할 건지 말 건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왜냐면 원래 제 울희애기라는 노래를 보고서 네. 알고 보니까 그 답답하게 했던 이유가 네. 제가 냈던 울희애기를 그 오빠가 군대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그 느낌이 날까봐 그 복학생의 느낌이 날까봐 저한테 말을 잘 못 건 거예요. 네. 같은 학번 때 복학을 하셔가지고 그죠. 같이 다녔는데 학번이 좀 많이 차이 나죠? 네, 네. 한 3학번 정도 차이가 났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내가 우리에게 그 절절한 그 복학생이 될까봐 네. 말을 막 잘 못 걸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죠. 울리 애기가 또 약간 좀 복학생들이 이제 새내기한테 접근하는 부담스러운 약간, 노래죠. 네, 아주 막 예. 울리 애기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소아과 원장님 사랑한다고 소아과 원장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제 그 원우님이 네. 이제 어떤 이제 콘텐츠에서 약간 네. 좀 소아과 원장님을 닮았다 그쵸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되게 그러니까. 많아요. 그 수학과 원장 선생님도 있고 네. 도덕교사 나 학교에서 이 선생님 봤다 이거 시골의사 박경철님을 응원합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예비군 시골의사. 가기 싫은데 끌려 나온 표정이다 그거랑 제가 제일 웃겼던 거는 이분은 10대부터 50대까지 나이가 가늠이 안 되는 페이스다 이걸 본인도 굉장히 좋아해요. 네.
네, 그러긴 하죠 진짜로. 네, 저도 원우가 저랑 동갑인 거를 정말 놀랍게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공연할 때 의사 가운을 입고 공연할 때도 있고 도덕 네. 선생님처럼 그 은갈치 정장을 입고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예. 봤어요.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문지 씨의 짝사랑 무드를 상상하면서 네. 그의 이야기 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치즈비치 무자비. 아 무자비. 네 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치즈 달총술로 방문치가 아닌 기억조작 걸그룹. 아, 치즈비치 모드로 중고신인 걸그룹이라고도 많이 하시죠. 네 중고신인 그 표현이 아 뭔가 짜증난데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그 신인인데 중고라는 말이 참 이게 중고가 웬 말인가.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이고 약간 너무 공감이 되는데 네. 이 곡은 이제 치즈비치 원래 이제 기존 곡들이랑 네. 당연히 이제 분위기 좀 다르잖아요. 상큼상큼을 이제 빼버렸죠. 네 그때는 그리고 이제 문치가 랩에 도전을 하기도 했고 그쵸 그쵸 네, 제 파트가 가장 많은 곡이기도 합니다. 그쵸 그쵸 네 거기서 아 아 예 약간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애드립을 담당하기도 했었고 그쵸 돌고래 곡 네. 네 돌고래 곰도 하고 이제 그 치길레라 네 치길레라 라고 약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계속 하시잖아요. 저음과 고음을 오가는 아 저 배기통이에요? 네 약간 이게 치즈 노래에서 절대 못 듣는 창법이에요 정말. 아 그죠 절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제가 느낀 거 아 이 언니 음악 전공생, 실용음악 전공생이었지. 그지. 실용음악 그때 티가 나더라고요. 네, 보컬 전공이었다. 심지어 네 동아방송대. 아, 네. 알겠습니다. 음색보다 노래 실력으로 정말 승부 본. 맞아요. 아, 아주 아찔합니다. 그때 생각하면. 치즈비치 다음 앨범은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닿는 그날. 근데 조금씩 우리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 아, 가까워진다고 하면 저희가 멀어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멀어진 게 아니라요. 잠깐 다들 쉬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 뭐지? 그 앨범이 나올 때마다 네. 리더가 바뀌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썸머 아, 이게... 때는 아~ 네 제가 이제 그 리더였고 네. 이제 저스트 포유 때 스가 이제 리더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자비 때 네. 비가 이제 리더였는데 이제 다음 리더가 아. 님이에요. 큰일이네요 이거. 까먹고 있었어요. 네, 방문치 님이에요. 아, 이거 제가 리드 안 해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였나요? 아 이거 상상치도 못한 아, 본인이 이거. 이제 모아주셔야 돼요 저희를.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할 수 있죠. 치즈비치 안 모이면 모든 질타가 저에게 오겠군요. 이거 무조건 해야겠네.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 이제 좀 쉬었으니까 네. 이제 슬금슬금 이제 네 시동 걸어야죠. 시동 건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이제 다음 이제 그 무자비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마.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미련은 없어. 이제 문지 씨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어머머머 대박. 세상에. 죄송한데 영혼 있으신 거 맞아요? 아 정말 너무 아쉬워요. 어떡하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아니에요. 저 진짜 지금 배 하나도 안 고프고요. 네. 네 진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실래요? 저는 정말 배가 하나도 안 고프고요. 정말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배가 정말 하나도 안 고프고요. 네, 정말 네.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무드 인디고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아, 그냥 놀다 가는 느낌이네요. 아, 그렇죠. 역시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역시 맞아요? 친한 사람과 일을 한다는 거 정말 너무 재밌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치즈의 무드 인디고 청취자분들. 네. 문치랑 재밌으셨다면. 네. 문치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치즈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치즈 언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왜 그렇게 아련하게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사랑하니까요. 빨리 보여드릴게요. 아니에요, 진짜 네. 저 배 안 고픕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배 안 고프시니까 빨리 가세요. 네. 오늘 무드 인디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